자그레브 첫째 날을 멋지게 보낸 민용씨.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고 호스텔로 돌아온 민용씨는 깜짝 놀라고 만다. 개인 락커가 활짝 열린 채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급히 락커를 살펴본 민용씨. 없어진 물건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민용씨는 안도했다. 그리고 짐 정리를 하려 캐리어를 열려던 민용씨는 더욱 깜짝 놀라고 만다. 캐리어가 건드리자마자 갑자기 반동강 났기 때문이었다. 캐리어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캐리어 살해 사건의 전말. 시간을 돌려보자. 민용씨가 체크인 한 시간은 오후 1시. 한 10분쯤 뒤 다른 여성분이 체크인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짐이 없었다. 민용씨의 인사도 무시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 민용씨가 나간 사이에 티리릭 털고 사라진 그 사람. 중요한 건 다 놔두고 현금만 가져가고 캐리어를 다 찢어놓은 그 사람. 잡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체크인할 때 쓴 신분증은 위조, 결제 카드는 도용된 것이었다. 엄청나게 치밀한 나쁜 놈이었다. 민용씨는 다음날 눈물을 머금고 새로운 캐리어를 샀다. 찍힌 캐리어는 무참히 버려졌다. 그리고 민용씨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